싶어. 해봐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해봐 해봐 어서 해봐. 해봐. 여러분 중에도 이미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반 반장을 맡아오던 경혜가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야호! 구월수! 아니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전학을 간다는데 야호라고? 그대로 서 있어! 경혜, 인사라도 하려무나. 네, 선생님. 선생님, 마지막으로 원숙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원숙이를 용서해 주세요. 구월수, 앉아. 과연 반장은 달라. 멋있다. 그간 본의 아니게 나한테서 섭섭했던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나 이해해줘. 그게 내 본심은 아니었어.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얄미워. 경혜 고깃집에 끝까지 날 약올리고 갔어. 이제 새 반장을 뽑아야겠구나. 뽑겠지. 그치만 장영재나 백음순이는 안 돼. 반장 선거는 뭐 너 혼자서 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그 애들은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겠다 이거야. 영심아, 도시락 얘기 괜히 꺼냈나 봐.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난 다이어트 중이야. 영심아, 배고픈데 우리 오징어에 땅콩 사 먹자. 응? 호이, 호이, 물렀거라. 헛. 영심아. 영심아, 내 생각인 말이야. 영심이 네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응? 너랑은 안 될 게 뭐 있니? 네가 남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춘 건 아니지만 사실 네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반에서 너만큼 통솔력 있는 애가 또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영심아 꿈깨. 뭐든 말라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저 긴 얘기 할 거 없어. 너도 출마해. 내가 발 벗고 나서줄 테니까 말이야. 어때? 영심아, 너 혼자서 빵값을 다 내서 어떡하니?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응? 만약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표가 적게 나오면 망신이지 뭐. 아니, 얘가 정말 출마하려나 봐? 난 성적도 중간밖에 안 되고. 바로 그거야. 넌 생긴 것도 별로지만은 성적도 그렇고 성격이나 매너 모든 게 별로거든.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넌 남의 얘기에 홀랑홀랑 잘도 넘어가고 심부름 시켜먹기 좋거든. 뭐라고? 이제 알았어? 네 본심을? 영심아, 아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은 네가 이 시대에 맞는 보통 소녀라는 얘기야. 보통 소녀? 사실 내가 넘어가도 그냥 홀랑 넘어가는 게 아니야. 네 말대로 한번 해보겠어. 참, 영심아, 너 선거 자금은 충분히 준비해놔라. 선거 자금? 그래. 네가 반장이 뽑혀야 되는 이유를 길거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잖니? 빵이라도 먹으면서 부드럽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효과도 훨씬 크지 않겠어? 그건 그래. 선거 자금은 염려 마. 이 오영심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투자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부터 내 선전 해줘야 된다. 알았어. 염려 마. 아니 얘가 월수가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숨 넘어가겠어요. 글쎄 있잖아요. 영심이가 우리 반 반장 선거에 나간대요. 남들은 반장 선거에라도 나가보니 좋겠다. 하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만 더 있어도 내가 반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같아. 뭐라고? 정말이냐? 아,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네, 제가 꼭 돼야 하는 이유가 많다고 권유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 저 영심아, 이 아빠는 반장 오영심이보다 자연인 오영심이 더 좋아요.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석 달치 용돈을 미리 받아 그걸 투자해 반장이 돼보겠다는데 들어주세요. 안 돼요. 그만 좀 드세요. 슬퍼요. 아빠한테 같이 형편없는 딸로 취급당하는 건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잘 생각했다. 빨리 포기하는 자가 빨리 일어서는 법이지. 아니가? 당신 그러다 영심이가 인생 전부를 포기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영심이가 반장을 해서는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영심아, 몇 달치라고 했지? 석 달치요. 옅다. 저 그런데 말이다. 너 혹시 이건 가정인데 너 가정법이란 걸 배웠지? 만약에 말이다. 네가 차점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노하우라 슬퍼하진 말아라. 인생은 그런 것. 어? 지나간 것은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남으리. 이 녀석. 잘하셨어요, 여보. 반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 뒷일은 당신이 책임져요. 양심아! 언니. 뭐야, 나 바빠. 자, 이거 영심이 언니 반장 선거에 붙겠어. 와, 순심아, 정말 고맙다. 마스가 내 말이 맞지? 난 해낼 거야. 오, 마이 시스터. 뽀뽀. 그 대신 이건 꼭 약속해줘. 약속? 만약 반장이 떨어지면 두 배를 갚겠다고 말이야. 뭐니 뭐니 해도 반장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맞아, 반장감은 1등하는 금수니뿐이야. 공부도 잘하네. 너무 반장감이야. 자, 역시 우리 반의 발전을 위한다면 용전을 빌어줘야 해. 맞아. 너희들 이따가 우리 집에 올래? 너희 집엔 왜? 오늘이 용재 생일이래. 기집애들, 반장이 뭐 대단하다고 다 지나간 생일잔치를 또 해? 지난번 생일잔치는 양력이고 오늘은 음력이래. 어? 그래봤자지. 고유미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조용히. 백음순이 반장이 되어야 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 장영자가 되어야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영심이도 출마했다. 여러분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나도 영심이가 어려운 결심을 할 때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장점이 있고 할 얘기가 있는 법. 오영심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10가지가 있어요. 자, 10가지. 10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뭐 이 자리에서 고고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아줌마, 여기 한 접시 더요. 여기도요? 영심아, 대성황이지? 애들의 질문 공세에는 평소에 네 말투로 대답해. 약간 어리숙한 네 그대로가 좋아. 월수가, 여긴 네가 좀 맡아줘야겠어. 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알았어, 내가 제 얘기 잘할 테니까 염려 말고 갔다 와. 아, 오영심! 잘 먹을게, 영심아. 오영심! 엄마! 엄마!
가져왔어? 영심아! 빨리 내놔. 나 지금 급히 가야 한단 말이야. 영심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치사하게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니?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봐. 머스표밖에 없어. 영심아! 영심아 기다려! 영심아 왜 그래? 사정 얘기를 해봐. 그럼 어떻게든 널 도와줄 테니까. 그만 둬! 겨우 버스표 세 개가 뭐니? 엄마가 외출하셔서 그랬어, 진짜야. 치사한 변명 그만 둬. 한마디 확실히 해두겠는데, 그 뒤에 나무가 보이지? 그 나무에 올라가 봐. 이 큰 나무를 어떻게 해? 그것 봐. 너와 나 사이는 그런 차이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야. 뭐라고? 그런 뜻이라면 올라갈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재밌어. 그 영화 봐서 끝났어.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첫 번째 이유는 영심이가 못생겼다는 거야. 맞아, 걔는 고분고분하거든. 두 번째 이유는 영심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당장은 무조건 일을 잘해야 돼. 맞아, 자기 공부를 뒤로 밀어야지. 셋째, 영심이가 약간 바보 같다는 점. 그건 좀 너무했다. 그래, 너무했어. 아니야, 똑똑한 애들이 우리 심부름을 제대로 해줄 것 같니? 그리고 넷째, 영심이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아서 부려먹기 좋다는 점이고, 다섯째, 영심이는 변덕이 팥죽꿀뜻하고. 어머, 오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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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새로운 주인공 보통 사람이시대 보통 소녀 영심이! 영심아, 오해하지 마. 사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네 선전을 한다면은 네가 좀 빠지잖니? 이건 다 작전이야. 그래, 그래. 무슨 작전이 그러니? 허허실실이라는 작전. 허허실실? 나한테 좀 어려워. 아저, 그것보다도 일단 25명을 합해놨으니까 당선은 틀림없어. 영심아, 잘 돼가니? 한마디로 슬퍼지는 거 있지. 우리 반 애들은 말이야, 치사하게 빵 한 접시. 난 당선이 돼도 사퇴해야 할까봐. 나도 그러길 원해. 뭐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반장이 되면 너와 내가 수준이 안 맞아 점점 멀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어서 가져온 거나 내놔. 자. 내게 돈 좀 꼬줬다고 해서 위세 부리지 마. 언젠가는 갚을 거야. 안 갚아도 돼. 갚을 거야. 갚아. 갚으라고? 갚으라고? 치사하게 요랬다 조랬다. 영심아! 언젠가 여자애를 하나만 사귀면 쟤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은 물론 어두운 밤에 촛불이 되고 캄캄한 밤과 해가 되고 찌개백반에 두부가 되고 동태찌개도 엄마! 영심아, 뭐하더라? 밤새 소란이냐? 너 때문에 간밤에 잠도 설쳤다. 이거 이렇게 무신경하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동생의 사정도 모르고. 아니, 뭐라고? 네가 반장이 부부를? 그래, 오늘이 선거 날이야.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오빠 책임이야. 아유, 왜 아슬아슬 그런 무시무시한 선거 전에 끼어들긴 싫으니까. 알았어, 그 대신 오빠 용돈 절반은 내게 양보해줘. 선거비용이야. 고마워. 내 대신 청소를 다 해줘야. 아이고, 고맙긴 뭘. 난 알아. 네가 결코 반장이 되기 위해서 청소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걸. 맞아. 그렇지만 반장 자격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내 챙기면 내 책상 한 대 좀 닦아줄래? 그러지 뭐.
기왕에 데려가든 압도적으로 뽑혀야 돼. 형심아, 대신 청소를 해주니까 홍이가 뭐라고 그랬던 고맙대. 그리고 반장 자격은 나밖에 없대. 잘했어. 네 지지자가 벌써 40명이 넘었어. 그렇게 밀고 나가. 기왕에 데려가든 압도적으로 뽑혀야 너도 떳떳한 반장 노릇을 하지, 안 그래? 맞지? 내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영심이가 해준단 말이야. 어머나 정말. 월스가 내일 좀 대신 시켜줘. 너도. 알았어, 나한테 맡겨. 조용 조용히. 그럼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듣기로 하겠어요. 난 여러분께 구태여 날 찍어달래진 않겠어. 난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전국 1등을 꼭 해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내어 보겠어. 그러자면 반장 같은 일을 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꼭 시켜준다면 노력은 해볼게. 난 이상이야. 왜 우리는 좀 더 우아하고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없나요? 바닥에는 빨간 카펫이 깔리고 철마다 맞는 커튼을 단 아늑한 교실. 왜 우리는 3교시 끝난 후 점심시간 직전에 허기진배를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과 따뜻한 홍차로 간식할 수가 없나요? 왜 우리는 소중한 휴식시간을 입체 음향의 오디오를 들으며 휴식할 수가 없나요? 이 모든 의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영자 반장이 되겠습니다. 난슨 장난으로 나왔었네. 어유미, 저 앞에 손 들고 서 있어. 그게 무슨 태도야? 미약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반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반장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큰소리로 큰소리로 외칩니다. 어, 훌륭해요. 참 좋은 연설이었어요. 자, 그럼 각자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내도록. 장용자, 장용자, 백음순, 장용자, 오유미. 아, 조용, 조용히, 조용히. 장용자, 장용자, 오유미. 장용자, 장용자, 백음순, 장용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영심이 네 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걸 장용자. 뭐 압도적이라고? 장용자. 걱정 마. 마지막에 네 표가 몰표로 쏟아져 나올 테니까. 이게 누구야? 어? 오영심? 걱정 마. 이제부터니까. 장용자. 장용자. 백음순. 이상 끝. 어, 용자야, 축하한다. 고마워. 야, 조용히 해. 너희들 신사관 반장 선거에 장난스럽게 내 이름 쓴 애가 누구야? 나 글씨 보면 다 알아. 영심아, 미안해. 급방 집에서 만나. 오늘은 내가 살게. 응? 고마워, 월수가. 넌 내게 내 자신을 일깨워준 고마운 친구야. 빵값으로 3개월치 용돈을 날리긴 했지만 말이야. 오우, 멋있다. 너의 내면에 그런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숨어있다니 멋진 역전이야.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나도 널 찍어줄 거 그랬지? 구월수, 넌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겨놓고 끝까지 배신을, 배신자! 울고 말 짓을 왜 뜬 거?
그래서 내가 반장 선거에 떨어진 걸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잊어버려 그까짓 거. 오늘이야말로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 나무에 올라가 보이겠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싶어